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릴 듯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1회 한 5시간 정도 마라톤으로 방송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에 버금가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다시 각오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옵티머스의 주범은 처음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의 이혁진 대표가 아니며 그도 억울하게 회사를 사기꾼들에게 강탈당한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실제 주범들은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충격적인 취재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 중에 가장 많은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간 곳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옵티머스 펀드,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가 이제 2019년 7월서부터 6개 증권사에서 총 이제 46개 이제 펀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펀드 납입 규모가 총 이제 1조 5천억이죠. 그리고 이 펀드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한 연리 한 3% 내외의 그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 안전한 자산, 그러면서도 비교적 높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 이걸 기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납입이 이루어졌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이 투자 펀드 이 금감원에 신고한 것과 달리 안전 자산이 아니고 대부분은 위험 자산. 뒤늦게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 옵티머스에 그 관련돼 있던 투기 세력들이 운영하는 그런 펀드들 다시 이제 재투자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당 부분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한 5천억 정도가 네. 예,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지금 한번 복잡하네요. 네. 예, 뭐 복잡하긴 한데 지금 현재 회수 총 불능 펀드가 펀드에 납입이 돼서 회수 불능된 금액이 총 한 4,6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저게 옵티머스 펀드로 들어와서 그 각각 1차로 그 자금이 유입된 네 개의 지금 계열사를 보고 계시죠. 예. 그리고 그 네 개 계열사로 들어갔던 돈들 중에서 약 한 2,500 정도는 지금 이제 만기 상환이 네. 될 것이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나머지 한 1,800억 정도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부실 기업 주식, 뭐 자금 대여 등으로 활용이 됐는데, 이 중에서 약 한 1,000억 정도가 네네.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고, 이 행방불명인 상태의 자금은 트러스트 올 또는 이제 셉틸리온이라고 주로 네. 옵티머스 그 사기 이 투기 세력들이 자금 세탁처로 활용됐던 해외 페이퍼 컴퍼니고 네, 그 회사들을 통해서 지금 돈이 이제 흘러나갔는데, 지금 이 천억 원 정도가 과연 어디로 흘러나갔는지. 여기 이 CPNS, 아트리 파라다이스, 라피크, 대부 DM, DKMC는 모두 그 옵티머스의 뭐 이제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동열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동열 씨는 신동방파라고 하는 조직 폭력배 출신이고요. 네. 조폭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뭐 다 이 회사들이 사실은 아까 뭐 서두에 설명하신 대로 안정적인 국공채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이렇게 뭐 조폭 출신의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회사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사실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천억 정도가 이제 이 중에 천억 정도가 트러스트홀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사라졌습니다. 아예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자금에 대해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이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이동열의 주장이 엇갈려요. 여기 나와 있듯이 김재현 대표의 진술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라는 거고, 이동열의 진술은 이것을 수표로 뽑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김재현한테 전달해줬고 나는 모른다. 서로 이제 이동열, 김재현 씨가 서로 상대방에게 이제 돈의 행방에 대한 책임을 이제 떠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저 돈이 무슨 뭐 정부 자금도 아니고 네. 일단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투자 한 돈이잖아요. 펀드에. 예. 안전하다고 해서 펀드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했던 돈이고 이 천억이라는 돈이 가늠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냐면은 이게 어느 한 도시에 그 뭐 웬만한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 트러스트 올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 돈이 돈 세탁을 장소로 경유됐었던 이 트러스트 올을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죠. 이경호 부실장에게 그 뭔가 경제적 후원들이 이루어질 때 그 통로로 활용됐던 곳이기도 하죠. 트러스트 홀이. 네,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실 텐데. 계속 이어서 볼까요? 수상한 네. 트러스트 홀이라고 하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러스트 홀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해외에 있는 대표는 신동방파 출신의 조폭인 이동열 씨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동열 씨는 예, 헤더 파워웨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이제 무자본 M&A를 진행을 뭐 어떻게 뒤에서 했던 사람이고 여기에 뭐 이제 박자원 씨라는 다른 또 신동방파 출신의 옵티머스 고문과의 굉장한 어떤 뭐 그런 뭐 청부 살인 사건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예, 이 헤더 파워웨이 덕분에 조폭들이 이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된 게 나오게 됐죠. 뭐 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경로는 굉장히 무자본 M&A의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헤더 파워웨이의 돈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으로 가서 그게 대부 DK AMC로 간 다음에 트러스트홀을 통해서 예, 셉틸리언을 통해서 화성 산업을 해서 다시 헤더 파워웨이로 오는 예, 그런 형태의 복잡하네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헤더 파워웨이의 돈으로 헤더 파워웨이를 인수한 어떤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죠. 네, 무자본 M&A라고 얘기하죠. 저기 네. 트러스트 홀만 빨간 이유는 저기가 본격적인 자금 세탁소인 거죠. 네, 이 트러스트 홀이 지금 계속 빨갛게 표시가 된 이유는 이제 여기에 돈이 일단 흘러 들어간 다음부터 돈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 트러스트 홀로 들어갔네. 나오는 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갛게 표시가 된 거고 특히나 이 트러스트 홀 관련해서는 여기 지금 이동열, 박자원, 조규석 이 뒤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언급한 이름들은 네, 역시나 이제 이 조폭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폭들이 관리하는 자금 세탁소의 페이퍼 컴퍼니가 왜 그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 거대 금융회사의 자금 세탁소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은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삼부토건이라고 네. 하는 회사.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이제 법정 관리 후에 결국은 기업 사냥꾼들에 네. 의해서 인수가 된 이후에 거의 옵티머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하죠. 예, 유사한 네. 방법으로 결국은 기업 무자본 M&A를 이제 시도 네네네. 했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또 조폭이도 등장을 하고 상당 이름이 겹칩니다. 네, 그리고 옵티머스에서 자금 세탁소로 활용됐던 트러스트 홀이 또 거기서도 등장을 하고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옵티머스의 자금 흐름은 삼부토건의 자금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지금 현재 트러스트홀의 경우는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낙연 대표의 캠프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 그러니까 선관위의 신고에 의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뭐 상당 부분 지금 발표가 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낙연 대표의 종로에 있는 서울 사무실에 천여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보도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종로구 사무소 이전에 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전 사무실에 보증금도 트러스트홀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검찰의 그 수사 네. 발표가 있었죠. 여기서 네.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때 종로구 사무소에 대한 가구나 집기 제공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서울 여의도 사무소에 대한 보증금 제공 부분은 우리 열린공감TV가 단독으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그 3부 토건과 이제 이낙연 그 대표 형제의 네. 그림자와 관련해서 3부 토건 본사를 방문했고요. 3부 토건 본사에서는 주로 이 종로구 사무소와 관련된 부분 해명만 했고 네네. 그 여의도 사무소 보증금 부분들은 그쪽도 모르고 아예 모르고 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 이경호 부실장이란 분 돌아가신 분이 그 서울 사무소에서 그 복합기를 이제 무료로 이제 매달 임대료를 받았다 무상으로 그 얘기만 나왔었는데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 여의도 사무소에서 보증금을 또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트러스트볼에서 그거 위에 상당한 가구나 집기도 해줬고. 또 다양한 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준 걸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가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진행이 되는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의도 사무소의 보증금 제공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3부 토건을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낙연 대표가 4월 총선 때는 사실 종로구뿐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지휘했기 때문에 네네. 종로구 사무소에는 거의 들릴 일이 없었다. 따라서 종로구 사무소에 무슨 집기라든지 뭐 이런 게 새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쓰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로구 사무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의도 사무실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국적인 선거를 지휘하는 것 같은 헤드쿼터인데 그래서 그 여의도 사무소에 대한 보증금이 트러스트 올이나 아니면 네. 옵티머스 관련된 세력에 의해서 지원됐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걸 모를 리 없었을 것 같고요. 네네. 검찰이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왜 그 검찰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경호 부실장은 왜 죽었는지 그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좀 심장한 대목이라고 좀. 전 사실은 보입니다. 이경호 부실장이 그 이낙연 당대표와 되게 오랜 인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분이 뭐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검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뭐 이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한 공분이 일어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좀 더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검찰에 대한 뭔가 흔히 말하는 뭐 좀 분노를 담은 성명 네. 그런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이제 의외로 스무스하게 지나간 것도 조금 그렇긴 했어요. 네. 그럼 그 여기서 한번 뭐 녹취 파일을 한번 좀 틀고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이낙연 그 대표의 이제 동생분 이계연 씨. 네, 이계연 사장.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3부 토건의 작년 10월 달에 대표이사로 네네. 네, 오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3부 토건 주가가 쭉 급등을 했는데 이 이계연 대표분이 이계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죠. 동생이죠. 이계연 대표가 얘기하는 이경호 부실장. 네. 예. 이경호 부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좀 녹취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호 그 부실장은 직접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를 리가 있나요? 영광 후배고. 예. 저 여기저기 저 선거할 때마다 내려가면 보죠. 총리님을 예. 옆에서 오랫동안 도왔으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러스트 올 통해 가지고 그 사무실 뭐 기기라든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 친구가 그 캠프에 들어갔을 때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한 건데. 예. 아마 내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 저 당대표님하고 일한 지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총리 3년 하는 동안은 총리 옆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나가서 그 자연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산 거죠. 예. 네, 그 기간 동안 아마 누구랑 어울려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죠. 네, 그 이계연 대표의 해명을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경호 부실장은 뭐 이낙연 대표를 한 15년 동안 모신 이제 집사긴 하지만 네. 이 대표가 총리로 있던 3년 동안은 사실상 공식적인 관계는 단절된 상태였다. 그 뭘 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경호 부실장은 그 총리로 있던 3년 동안은 그냥 자연인이었다. 따라서 그가 그 3년 동안 뭘 했는지 이 대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5년 동안 그 어떤 이낙연 대표와 같은 그런 중진들을 그림자 수행했던 분이 총리로 가 있다는 이유로 그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서 그 그냥 자연인으로 지냈다. 이 대표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경호 부실장의 경우는 그 지방선거 때 당비 대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형까지 살고 오셨거든요. 네. 그 책임까지 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프에서 발생된 어떤 뭐 그런 선거법에 대한 그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뭐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책임을 다 지고 검찰에 기소를 받아서 실형까지 살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결국은 이낙연 대표를 모시던 이경호 부실장의 죽음은 최소한 이낙연 대표와는 상관이 없고 이경호 부실장 개인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네. 이낙연 대표 동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데 네. 트러스트홀로 이낙연 대표의 서울 사무소의 집기나 보증금이 지원이 됐는데 그게 이경호 실장 부실장 개인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뭐 검찰 또 지금 침묵을 하고 있고 네. 강제 수사권이 없는 저희로서는 예, 취재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그러나 상식적인 판단은 있을 것 네. 같습니다.